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인천으로 가는 영종대교에서 무려 백중 추돌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백중 추돌, 그러면 뭔가 지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오늘 사건 내용 좀 요약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한밤중도 아니고 오전 9시 40분이 넘은 네. 그런 시각에 이 고속도로에서 이런 105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컸을 텐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늘은 오전 그 시간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이 영종대교 위에서 이 하부와 상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잖아요. 거기가. 네. 그런데 윗부분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 105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야, 중간에 사고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사고 직후에 헬리캠이 떠서 촬영을 했는데 뭐 완전히 정말 전쟁터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지금 중상자가 8명이고 한 40여 명이 그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해 상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사고가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방향으로 가는 예. 이게 길이가 4km가 넘는 다리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3km 좀 지난 지점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영종도니까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오다가 여기서 서울로 사고가 가는 났군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자, 다리 초입인데 자, 피해 차량이 100여 대, 인명피해 총 44명, 그중 2명이 지금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날 사고 원인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이 시야가 10에서 2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차량들이 시속 80에서 100km를 넘나드는 이 과속으로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일 때는 시속 100km가 제한속도로 규정이 돼 있지만 이렇게 안개나 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 악화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최고 50%, 즉 50km까지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바로 현행 도로교통법인데 이것이 잘 준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리 양쪽 옆에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보통 안개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개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바닷가나 큰 강이 끼고 있는 도로일수록 저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영종대교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개주의보도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개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상장비가 정작 이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거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랬군요. 자, 당시 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계는 10m 앞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달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달릴 수가 없었어요.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 리무진이 앞에 이미 이제 택시가 택시끼리 사고가 났는지 3차선과 2차선을 막고 있었고 3차선으로 달리던 리무진이 저를 추월해서 이제 2차로 들어가면서 택시를 충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동하라고는 언제 안내를 받으셨나요? 거의 사고 나자마자 이제 부딪히고 바로 저희 내리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내렸어요. 뭐지 그 앞에 가로등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인터뷰하는 상황을 봐도 그 안에서도 안개가 지금 자욱하게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안개가 짙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사고가 났을 때 당시 차량들이 여러 대가 있었고 그 안에 또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차량들 몇 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종대교를 달리고 있는 택시 자, 앞이 뿌옇게 지금 돼 있는데 택시가 에쿠스 차량을 받고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요. 이 택시가 사고를 냈는데 이미 사고를 냈지만 뒤에 와서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을 정도입니다. 지금 견인차가 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있는데도
안개가 계속 끼어 있었고 그리고 사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 후속해서 달리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질주를 하다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계속해서 연쇄추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2006년 사고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자유로에서도 백중추돌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전방에 사고가 있으면 이 깜빡거리는 이 전멸 신호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 전방에 사고가 있다. 예. 이런 사인을 주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런 지적들이 다시 또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 뭔가 사고가 난 이후에만 매일같이 시설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단순한 뭐 크게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어도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슨 확실한 조치, 안개가 끼는 곳은 항상 끼잖아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영종대교 짙은 안개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중요 도로에 과속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최초 원인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자, 이게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저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일단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런 사고를 내가 고의로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미처 과실로 인해서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사 처벌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교통법규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태료나 스티커, 딱지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 경찰 이런 곳에서는 이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이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이런 한 발 더 나아가서 구간 단속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 구간 동안 잠깐 동안만 속도 줄이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구간 단속 장비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